죽음의 호수로 불렸던 시아오에서 변화가 거듭되고 있다. 늘어나던 철새는 올 들어 10만 마리를 넘어섰고 천연기념물 수종마저 적지 않게 목격된다. 새들의 먹이를 감당하는 시아오 갯벌에선 맑은 물에서만 산다는 저서생물들이 확인되고 오염물질 유입으로 썩어 들어가던 물이 살아나며 수중 생태계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생태계 회복의 징후는 육상에서도 확인된다. 천연기념물로 보호되는 수리부엉이와 쥐나 다람쥐를 먹고 사는 육식동물 사기의 모습도 자주 관찰되고 있다. 살아나는 시아오. 그곳에서 새로운 실험이 시작된다. 친환경 에너지 자원인 조력 발전이 시작되는 것. 수질 개선과 에너지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조력 발전의 목표는 과연 달성될 수 있을까? 여의도의 수십 배 규모로 조성된 거대한 인공호수 시아오. 1994년 대부도와 안산 사이에 12km의 방주제를 쌓아 완성됐지만 완공 직후부터 수질 오염에 시달려왔다. 그래서 시작된 바닷물 유입. 2000년 12월부터 하루 두 번 바닷물이 들고 나기 시작하면서 수질은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제방에 막혀 썩어가던 시아오의 물은 바닷물과 섞이면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수질 개선을 위해 갈대습지를 조성한 시아오 상류는 생태계 회복 징후가 특히 두드러진다. 바다에서 시아오 갈대습지 사이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지역. 물고기들의 귀환을 돕기 위해 조성된 생태 통로 어도 주변에선 먹이 사냥에 나선 새무리를 드물지 않게 만나게 되고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대형 잉어가 흔하게 목격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어도를 거쳐 바다와 민물을 오가며 시아오 주변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약 5시간 동안 어도에 쳐두었던 그물망을 끌어올리자 육안으로 관찰하기에도 서너 종 이상의 물고기가 확인됐다. 큰 것만. 해수와 담수 어종이 다양하게 섞여 있었는데 70cm를 넘는 가물치부터 이렇게. 담수 어종인 붕어까지 해수에만 사는 어종부터 해수와 담수를 오가는 어종, 담수에서만 사는 어종까지 그물망에 고루 들어왔다.
해수 유입 이후 샤오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어더 주변 어종들이 분명하게 확인해주고 있다. 와, 너무 좋아. 시와호는 그 해수와 담소가 만나는 기수 지역이어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담소 어종은 붕어, 잉어, 가물치, 해수 어종인 이제 숭어, 농어 이런 어종들이 그 올라오고 있고요. 저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월 정기 조사를 통해서 본 바로 최근에 이제 8, 9월 달, 10월 달까지 많게는 하루에 약한 700개체 정도가 이 어도를 통해서 그 저희가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 올라오고 있고 어족 조합은 상당히 풍부해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아오 상류의 갈대습지. 시아오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최종인 씨의 도움을 얻어 수질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한때 가장 심각한 오염지역으로 꼽히던 곳이었지만 해수 유입과 더불어 정화기능을 갖춘 갈대를 심은 이후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렇다면 시아오 전체의 수질 상태는 어떨까? 시아오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물을 길어 올리고 즉석에서 수질 오염도를 확인했다.